아, 근데 이걸 나름 잘 발라냈는데도 가시가 있다. 있지. 진짜 조그만 건 사실 좀 드셔도 안 죽어요. 알았어. 오히려 혹시 모르죠. 영양분이 더 많을지도. 그 다음. 다음. 꽈리고추와 대파를 준비해주세요. 꽈리고추랑 대파? 양은 얼마나? 네. 꽈리고추는 저는 한 6개, 7개. 꽈리고추 6개에서 7개. 그럼 나는 7개 해야지. 꽈리고추는 사실 그대로 써도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를 그대로 두면 터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익히면. 그래서 저는 그냥 꼬다리만 이렇게 잘라서 통으로 쓰려고요. 그 다음 대파를 파기름 낼 건데 이게 대파가 생선 잡내 잡아주는데 되게 좋대요. 같이 구워주면. 어머 그래요? 네, 그래서 얘는 기름 낼 때 쓰는 거는 금방 그냥 건져내고 많이 금방 타지 않게 큼직큼직하게 쓰셔도 돼서. 선생님, 그렇게 동그랗게 뭉탱이로 이렇게 쓰면 기름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바늘을 갈라놓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어디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그러셔도 돼요. 그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아니, 제가 그렇게 하도록 레시피를 변경합니다, 지금 당장. 요 정도로 해요, 요 정도로? 네!